밥상 중국어, 밥상 중국어, 예. 它是艺术体操的基本动作，由翻滚和转身组成。它有助于提高灵活性、敏捷性和平衡性。12×12公尺地板必须充分利用，踩踏或偏离线将扣分。表演中应包含跳跃、空中旋转、倒立静态动作和舞蹈元素。男子表演旨在展示力量技巧、停止技巧、平均技巧和空翻技巧。表演时间在50到70秒内。女子表演必须结合艺术跳跃、舞蹈动作、脚步、旋转技巧和翻跟车。配置地板使其能够充分使用，但避免不必要的重复。跳跃技巧或翻跟头前的长跑，表演时间应在60到90秒内。이것을 한글로, 네. 기계 체조의 기본 운동으로 구르기와 돌기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유연성, 민첩성, 평형성 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12 곱하기 12미터 위 마루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하는데, 선을 밟거나 벗어나면 감점이 된다. 점프, 공중회전, 물구나무서기의 정지 동작, 무용적 요소 등을 연기에 포함시켜야 한다. 남자의 연기 구성은 힘 기량, 정지 기량, 평균 기량, 재주넘기 기량을 보일 수 있도록 짜두해, 연기 시간은 50에서 70초 이내이다. 여자의 연기는 예술적인 뜀뛰기, 무용적인 움직임, 스텝, 회전 기량, 재주넘기를 섞어서 구성하여야 한다. 마루의 넓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화돼, 불필요한 반복이나 뜀뛰기 기량, 재주넘기 전이 긴 도움닫기는 피하도록 하며, 연기 시간은 60에서 90초 이내이다. 예, 그러면 이걸 영어로 해보죠, 영어로. It is a basic exercise in artistic gymnastics and consists of rolling and turning. It helps improve flexibility, agility, and balance. The 12×12 meters floor must be fully utilized. And points will be deducted if you step on or deviate from the line. Jumps, mid-air rotations, handstand static movements, and dance elements should be included in the performance. The men's performance is designed to show strength skills, stopping skills, average skills, and somersault skills, and the acting time is within 50 to 70 seconds. The woman's performance must consist of a mixture of artistic jumping, dance movements, steps, spinning skills, and somersaults. Configure the floor so that it can be used sufficiently, but avoid unnecessary repetitions, jumping skills, or long runs before somersaults, and the performance time should be within 60 to 90 seconds. 1. 90 seconds. 60, 90. 네, 세컨. 네. 오늘의 작품 설명이 세계시는 어지른의 실천이다. 일시, 천부경의 일시무실을 석상극하며 해도 역상 무진본, 그 근본은 다음이 없다. 영원히. 이러한 정신으로 맑을 청자가 생겼고, 맑을 청자의 새 물방울 중 하나가 마음의 눈을 떴고, 이러한 것이 이 동자, 어린 동자, 동자의 머리카락은 6바퀴를 돌았는데,
그것은 마음 공부를 함에 있어서 마음의 항상 정육면체에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 맑을 청이 모습을 가장 그 좋아하는 단정학이 있고요. 단정하게 청인 어지린 그리고 사랑해에서 여기 석자, 넉자, 만별, 집중, 집안 중에 그다음에 넉자, 다섯자, 다섯자가 안 보인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뭐 하, 두, 셋, 넷, 다 따면 다섯자 되죠. 그래서 결론은 하, 두, 셋, 넷, 다 전부 시옷이다. 시옷이 있는 거 아주 중요하다. 시옷은 셋, 넷, 다, 엿 하면 전부 시옷이죠. 시옷인데 여기 솟대. 결국 솟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훨훨 가볍게 날아라. 하늘의 주인공이 되어라.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육합 한 태극 춤을 잘 쳐가지고 생사초월해서 이렇게 신나게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환웅기 3898년과 2024년 7월 4일에 착한나무의 단정학 도성 이창원 법성 6 창원 시성 창원 시성이 되고요. 여기 경천 애인지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이게 고구려의 삼조고 이거 고강 선사 유적에 적석 황구 을알 행이라고 합니다. 이 적석은 방으로 되어 있고 이 황구는 원으로 되어 있고 원방각 약원 그냥 그렇게 되었다면 사람이 여기 앉아서 명상을 하든가 기도를 하든가 제사를 지내든가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되고 이 기역자 이건 기역자는 우리가 자음에서 자식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가나 다라 마바사 아자차 카타파에서 가가 되죠. 우리가 계속 몸이 성하는 날까지는 모든 걸 밝게 타파하 타파 타파에 가자 이런 뜻이 있고요. 이거 천궁 어지린 하늘 화살의 어짐 천봉 하늘 봉우리 이렇게 해서 작품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갑니다. 네. 어린 황제 고려 달빛 혼뿌리라 이창원 법성록 을알행 나느냐 삼일인 삼일인 나느냐 우리 을 사생하는 평화 화평을 노래 오 비탄을 춤, 오, 정하늘 부천. 건잎떨구며 연근을 씨알. 오늘은 얼마나 알차가나. 시린 바람 타는 입술. 님 찾아 헤매이네 늘 새록새록 천인아 빨싸 이보 공간 달려라 달려 저 하늘 끝까지 달달박달 우리 님 찾아 달달박달
장미 덩굴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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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장생 신선나무 군자나무 향교 서원 문묘 안식제 고강동 선사 마을 유적 고강동 유적 기원전 3456세기 청동시기 시대의 초기 철기 시대에 걸치는 마을 유적 1995년 여름 홍수 시에 장계마을 뒷산 청룡산의 등산로에서 석기 유물들이 드러나 발견된 유적으로 그 이듬해인 1996년부터 2005년까지 7차에 걸쳐 한양대학교 발굴팀에 의해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다. 바닥 평면이 긴 네모꼴 움집 자리들이 산 정상부의 능선을 따라 지어진 마을 유적이며 한강 유역의 청동기 시대 주거지의 전형적인 입지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다. 움집은 한강 유역에서 가장 큰 편에 속하는 것들이 발견되었다. 1999년도에는 선사시대에 대단히 희귀한 제사유적으로 보이는 적석 항구가 작동쪽 산꼭대기에서 발굴되었다. 또한 선사시대 유구들과 함께 삼국시대와 그 이후에 걸치는 석강묘들이 발굴되었다. 청동기 시대의 유물로는 갈아서 만든 반달 돌칼, 돌칼, 돌 도끼, 돌 화살촉, 구멍 뚫린 토기, 점토 띠토기, 제기형 토기 등이 발견되었다. 고강동 유적은 한강 유역의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 유적이며 한강의 청동기 시대 문화와 그 계통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발굴 유물 일부는 부천시 박물관에 전시 중이다. 적석 항구 유구는 장안사산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6곱하기 6m의 적석 유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10m 거리를 두고 항구를 돌아가고 있다. 적석항구 중심으로 동서남북 10m 거리를 두면 지름은 20m 정도 된다는 얘기야. 항구가 돌아가고 있다. 이 항구의 폭은 4m 일정하며 단면은 U자형으로 총 연장 길이는 63m에 이른다. 또한 서쪽에는 넓이 1m 출입구의 시설이 있으며 북쪽으로 폭 1m 소형구 이중으로 돌아가고 있는 형태로 북동쪽에서 항구유구 부류와 본류와 연결된다. 출토유물로는 석건편, 석촉, 제기형 토기, 점토 띠토기 등이다. 선사유적지 고강동 장견말산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산 93-1 외에 천재지단 비명 장기말산은 한강 유역의 청동기 시대의 선사인의 칠학지이다. 매년 7월 칠석을 맞아 추하루 날은 성황당 고사일로 제천 의례를 경건히 봉행한다.
불황민의 안녕과 마을 수호를 기원 드리며 마을 대동의 한마당 춤과 음식을 즐기다. 이곳 장기말산, 장기말산 순사 유적은 한반도 초유의 마을 중심부와 항구유구 재단으로 한양대학교 고고학 발굴단에서 의해 밝혀짐에 고대 사회의 풍습을 이해하는데 지극히 중요한 국보급 유적 자료가 되다. 이에 부천의 선사 시대 민족 문화 유산을 길이 보존하고자 이 비를 설단하다. 2000년 경진년 7월 1일 원주민 성 노시 입 적석 가운데 방형이고 6m면 6m 30m 굉장히 큰데 그리고 중심에서 10m가 되면 그리고 도랑구는 저게 이게 이제 4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4m 서쪽으로 열리고 적석 황구 적석 황구 유구 적석 황구 유구 유적 터 지금 북쪽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북쪽으로 까지 저게 한 뭐 10m 정도 보고 여기 가운데 적석이 33은 9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66에 36에서 원형 한 9로 보고 나머지 그 수구 한 구의 폭이 1.5나 2m, 한 2m 정도 봐주고 그러면은 그렇게 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2003년 4월인가요? 2003년 4월 월간문학에 게재했던 작품 백양서고 무제기원 백양서고 나의 온전은 가정의 평온 가정 평온은 나라의 화평 나라 화평은 지구에 공록화라 해님보다 먼저 일어나 노래하는 사람들 보람된 일에 장단 맞춘다 모두가 하나 된 땀방울 일터에서 휙휙 생명의 호락이 문다 빗바람 소리 가르며 어느새 다가온 호남선 열차 북으로 북으로 세게 세게로 희망의 날을 펴고 달린다 우리의 온전은 지구촌 화록이라 화록이니 믿고 온 사람들 천세만세 믿고 온 사람들
천세 만세. 네. 사랑서 음양서 사랑서 음양서 을알서 을알서 을알 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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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네, 나레이터로 나섭니다. 아침에 성지 문마루공원에서 고양이들이 찍혔습니다. 아침에 지팡이 아들이 준 지팡이로 아름다운 삶을 장식합니다. 지팡이로 춤도 만들고 운동 기구로서 활용을 합니다. 가지, 여기 바로 집 담장 밑에 나리꽃, 집에 들어와서, 아침에 들어와서 이제 다시 여기서 이제 박영만 선생하고 여기 연변에서 만나가지고 사진 찍은 거 박영만 선생의 추모 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세계 고려 달빛에 발표한 내용 중에 일부를 발표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장이 허물어지는 걸 방지 예방하는 작업.
지금 선사유적 공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팔주령 저것도 이제 청동으로 해가지고 저게 청동 방울이 한반도에서만 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직백나무 160년 나오고 저기 이제 우선 선사유적에 발굴되었던 유적 일부 유제품하고 일반 농민들의 농기구 관련된 또는 엄황추 같은 거 전시가 되어 있고 쭉 정상 부위, 청룡상 정상 부위로 올라갔습니다. 저기 까치들 안다놀이 하고 선사 유적지를 여기 지금 무궁화가 아주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저 멀리 지금 이런 그 데크를 만들어 가지고 걷기 재미롭게 공간을 이렇게 만들려고 있습니다. 공간 분할 역공로 422 다시 여기 지금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저기 16기 정도 있죠. 아침에 산을 오르는 가족 보니까 4명의 가족 여기가 이제 191.9m 해발고 여기 지금 그 유적 나온 거 적석황후 유적을 이렇게 복토를 해서 덮어놓은 거죠. 보고 내려갑니다. 분위기가 아주 숙소 오래된 숲속 전통 있는 그런 숲속을 보면서 내려가서 나름대로 포근한 얘기의 숲길 얘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새들 노래하고 바위와 나무 숲속이 깊어서 숲의 이야기를 충분히 느껴봅니다. 바위와 내려와가지고 저쪽 이쪽 안으로 군부대가 나오죠. 앞에 이제 명상 하는 집이 있는데. 거기에 꽃들이 예뻐서 담습니다. 여기에 지금도 있네요.
꽃이 담장에 내려다보는 꽃들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배에 은띠미 공원 쪽 들어 나와서 이제 집에 도착했네요. 집에 도착해 보니까 선유자하고 강사가 보입니다. 네.